이 여자, 이거 신기 있어. 근데 이 마누라하고 살려면 당신이 오장육부가 다 틀어져야 돼. 이 정신이 500년 나간 년이야. 자, 주소. 예, 서울시. 정씨. 예, 김. 어디 김씨? 예, 나이는요? 입니다. 음력이죠? 아, 죄송합니다. 양력입니다. 이거? 예. 뭐 이렇게 화가 막 울분이 나 있어, 울분이. 원래 사주, 이 올해 운세를 보면은 운세가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조금 입설구설이 본인이 재물도 그렇고, 본인이 올해는 큰 운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올해 부부 사이 괜찮으세요? 부부 사이가 조금 올해 공방이 비치는데, 가족 간에 당신이 구설이 없으면, 응? 부부 간에 다툼이 없으면 부모님 직장 내에서 조금 구설이 있어야 돼. 응? 괜찮으세요? 조금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어?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문제? 안 살려고? 지금 좀 많이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우리 대중에? 현재 지금 변리사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니요, 특허를 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으로는 잘안 맞지는 않는데 괜찮은데. 근데 부부 올해 더 본인이 원진 해운년이 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별 공방이 비쳐요. 본인 지금 일적으로 지금 안 풀려서 온 거는 아니다 그러셔요. 안 살려고 그러세요? 실은 제가 직업 특성상 지방 촬영이 좀 많은 지방에 출장이 좀 많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저녁 때쯤 집에 전화를 애들은 잘 자고 있는지 싶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와이프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켜졌는지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근데 조금 생각지 못한 좀 경우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상태가 뭐 남자들하고 이렇게 희덕거리는 목소리도 들리고 또 제가 또 알고 있는 와이프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의 목소리도 들리면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게 야한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상태인 걸 제가 전화상으로 좀 듣게 됐습니다. 와이프 사주 들어봐요. 예, 와이프 82년 4월 이름도 이름. 나이. 82이고요. 임수생. 예. 생일은? 이 여자, 이거 신기 있어. 우리 김 사장님 없을 때 그런 음란을 좋아하는 거고, 끼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 애들이 올해 아홉수에 또 올해 원진 상파니까 부부의 이별 공방이 드는 거야, 드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 사장님 없을 때, 가정주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사장님으로 보면, 우리 사장님 사주로 보면, 사장님 올해도 운이 조금 사장님이 과연 좋은 운은 아니에요. 집안에 소리가 안 났으면 밖에서 났어야 돼. 근데 본인 성향으로 보면, 우리 사장님 사주에는, 강한 데가 있으면서도 되게 여리고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인성이나 본질이 우리 사장님은 근면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기주님은 역마직성이 있으면서 도화직성도 있으면서 이게 화개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당 신의 흑염살도 있기 때문에 이 조상의 줄기도 들어와서 올해는 부딪히고 깨져야 돼요. 우리 대주님은 마누라 때문에 속상해야 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야 되고 우리 기준은 사춘기 아이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자불안석이 돼갖고 자꾸 어떻게든지 거짓말해서 나가야 돼. 미친년이지 어찌됐든. 뭐 남자들하고 음란한 애들을 재워놓고 뭐를 했든 간에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에 신랑은 쎄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투도 맞아야지. 그러나 웬만하면 제가 이런 가정사 문제로 나한테 찾아오면 제가 살으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부부가 뭐 살다 보면 한결같지 않으니까. 예예. 또 운세가 나쁘면은 조금 예. 본인네들이 서로 간에 더 밖에서 일어날 게 가정에서 때려 맞아서 더 소리가 나고 못 살고 그러거든요. 예예. 근데 우리 김 사장을 보니까 이 마누라하고 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 마누라가 이 한마디를 하면은 열마디를 하는 스타일이야. 김 사장님을 보면 김 사장님이 외향적으로 보면은 되게 독하고 또 되게 아주 강하게 뭐든지 할 것 같고 되게 독선이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이 사주를 보면. 예. 근데 이 마누라하고 살려면 당신이 오장육부가 다 틀어져야 돼. 이 정신이 500년 나간 년이야. 당신 마누라지만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정신 상태가 조금 반듯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을 지금 마누라도 알 거 아니에요.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지. 애들 그러면 아빠가 키우실 거예요? 예, 저는 어떻게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할 마음이 지금 있어서 나한테 자문하러 온 거잖아. 그치? 예, 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하고 살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당신 와이프지만 이 조상이 신기도 많은 여자예요. 밤이 되면은 별천지야. 나가야 돼. 울고 싶어서. 그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넘겨보려고는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저도 제 생각에도 힘들 거야. 예, 힘들 많이 힘들 거야. 것 같기도 힘들고 힘들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해도 뒤돌았으면 또 예. 까마귀 고기 처먹은 것처럼 또 엉뚱한 짓 할 거야. 당신 더 힘들게 만들고 또 이 여자 때문에 올해 우리 김 사장님도 힘든데 와이프 때문에 예. 뭐가 안 돼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기에는 조금 버거운 여자예요. 본인이 결론을 내린다라면 아빠가 마음을 추스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애엄마고 올해 정리가 된다라면 예. 이제 허비를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 애들이 좀 디테일하게 부부간에 지금 얘기도 올해 우리 대주님 혼자만의 지금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예. 와이프하고 좀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애들하고 살 궁리를 좀 하시는 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대주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더 자극할까봐 그러는데 남자가 만나는 남자도 있지만 또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애들이 중간에서 불쌍하지. 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정신이라도 아빠가 올바로 박혔으니까 한쪽 부모 인생으로 사세요. 그다가 좋은 여자 있으면 예. 또 애들 조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있으면 비슷한 사람 만나서 재혼할 생각 하세요.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겠지만 저 역시도 그 여성분이 아이들한테 잘 해줄 수 있는 오빠, 여성을 오빠, 예, 오빠, 만날 오빠. 수 있을까 그게 오빠 그거는 지금 이혼부터 하고 네네. 응? 예. 오빠 지금 이혼부터 한 다음에 네네.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주를 갖고 네네. 이 무당한테 들고 와. 그러면 내가 봐줄게. 뭐 지금 이혼도 안 됐는데 여자 타령부터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응?
아셨죠? 예, 예. 궁금한 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셔갖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보다 좀 마음이 조금 후련한 부분이 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자를 건 자르고 예, 예. 치울 건 치우고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저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